안녕하세요, 강샘마입니다. 오늘은 브릭스 리딩 50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브릭스 50의 경우에는 그 파닉스 연습과 리딩 연습에 덧붙여서 이제는 맥락 이해가 좀 들어가서 짧은 글을 이해하는 그런 컴프리헨션 퀴즈라든가 아니면은 아이들 리딩 스킬에 대한 문제들도 조금씩 접근이 되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파닉스하고 플루언시 연습은 항상 언어 리딩에서나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브릭스 리딩의 특징들이 보케뷸러리나 리딩에 대한 그 숫자들, 단어들이 잘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케뷸러리 빌드업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맥락 이해, 조금 긴 패턴, 단락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 형식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체적인 글의 문맥으로 또는 패러그래프로 연결될 수 있는 글 읽기에 대한 연습들이 될수 있습니다. 각 유닛별 구성을 보면 각 유닛의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는 아이들이 리딩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요. Let's start라는 question을 해서 너희들은 이런 공부를 하게 해야 될 거야 하는 도입 부분의 question이 있고요. 그 다음엔 아이들이 new words 해서 새로운 단어들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에서는 여섯 가지 단어들을 아이들이 핵심적으로 하는데요. 항상 단어 공부 시키실 때는 어떻게 하죠? 네, 맞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요, 소리를 정확하게 낼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그림으로 보면서 단어 스펠링을 쓸수 있는 세 가지를 같이 해야 해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단어 자체의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단어를 소리를 정확하게 내면요, 리딩을 위한 것 또는 스피킹을 위한 것에도 도움이 되고요. 파닉스의 완성을 주고 플루언시를 만들어 주면서 마지막으로는 그 소리를 기반으로 한 파닉스적인 라이팅, 보케뷸러리 메모라이징, 단어 암기가 굉장히 잘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할때 항상 아이들이 소리를 정확하게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을 쭉 듣고 listening, CD 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CD 들은 대로 한번 읽어보게 해주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체크 박스가 있죠? 오른쪽 위에. 그래서 체크 true or false라는 내용에서 아이들이 chase the ball. 맞는지 틀리는지 간단한 체크 정도만 하고 넘어가요. 아이들 단어 한번 써보게 하는 거, 하지만 소리 내서 항상 읽고 쓰고 말하고 소리 내는 것들을 같이요. Listen and say and speak and write 식으로 같이 연결되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리딩 50의 지문은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학습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It's my first soccer game 하고 서론이 나오고요. 끝에 맨 밑에 보면 I can't use our hands in soccer에서 주요 내용들이 나오지만 중간에 제가 주황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두 가지 문장이 두 개가 문장 두 개가 하나의 패턴처럼 세 세트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그 부분을 볼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단어를 흐름 갈 때도 그래서 첫 번째는 chase the ball 하죠. 그 다음에 뭘 해요? kick the ball, 그 다음에 hit the ball, throw the ball 해요. 그래서 네 개의 동사만 알아도 일단 chase the ball 한 다음에 chase 한 이유는 뭐예요? kick 하려고 했어요. 순서대로 할 거야. 그 kick hit 한 이유는 전부 뭐냐면 make a goal, 골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첫 번째, 두 번째 시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miss the goal. 그 miss goal 해서 골을 만들지 못하죠. 그러다 마지막에는 it's a goal 하고 외치게 돼요. 아이들이 좀 키워드를 보게 해주시면 좋아요. chase, kick, 그다음에 hit and throw 한단 말이에요. 그 kick에 대한 걸 하면 여러분 kick은 뭘로 하죠? with my foot, 그쵸? 그다음에 hit은 뭘로 하죠? 손으로 hit은 할 수가 없잖아요. 끝에도 나와. we cannot use our hands in soccer. 그래서 hit with my hand. 그다음에 throw는 뭘로 할수 있어요? Throw with my hand인데 그거는 뭐예요? 그선 밖에서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throw를 할 수는 있지만 손을 그 경기장 안에서 쓸 수는 없고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chase the ball, kick the ball, 그다음에 hit the ball, throw the ball. 키워드를 가지고 아이들이 중심 내용들을 좀 잡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나면요. 첫 번째 뭐예요? misses the goal. 두 번째도 kick 했는데 hit도 misses the goal. 그다음에 throw the ball with my hands. 이거 약간 조금 스토리가 오! 던졌는데 바로 다들 놓치고서 공이 떼굴떼굴 굴러서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it's a goal. 그쵸? 그래서 oh no! 그랬는데 it's not a goal. 왜죠? we can't use our hands in soccer. 결국은 다 misses goal이에요. 골을 다 놓쳤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키워드만 알면 아이들이 스토리 전개를 할수 있게 되고요. 리딩에서 키워드를 잘 읽어내면 결국 나중에 리스닝을 하면서 아이들이 키워드 노트 테이킹도 굉장히 잘할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30보다는
패턴이 좀 더 길어지는 모양새가 되죠. 이런 거 읽히시고요. 어떤 식으로 아이들 학습시켜 주시면 되냐면 아까 했었던 동사 키워드를 이렇게 가려주시고 상자를 만들어서 이 부분만 가려주실 때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주시면 돼요. 첫 번째, I chase the ball. 그래서 그거를 읽게 해주셔서 키워드를 다시 해보시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 부분, with my foot, with my hat, with my hand. 이 부분은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동사하고 명사 부분을 구분하게 해주셔도 좋아요. 여기서도 사실 주요 키워드만 이렇게 박싱 해놨는데 보지 않고 그럼 어느 정도 키워드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다시 해낼 수 있죠. 맥락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사커 게임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조금 시간이 남고 변형을 좀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이 게임을 좀 바꿔주셔도 돼요. It's my first soccer game. It's my first baseball game. 그럼 어떻게 할까? Chase the ball 하진 않죠. I hold the ball 또는 hit the ball, throw the ball, 뭐 할 수 있는지를 해서 그 이야기를 좀 바꿔서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게임의 룰을 안다던가 아이들이 친숙한 것들을 하면 재밌어 하겠죠. 내용이 어느 정도 아이들 끝에 익숙해지게 되면 컴프리헨션 존의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컴프리헨션 존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 내가 집에서 엄마 아빠 영어를 하거나 수업을 해줄 때 어떤 질문들을 먼저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걸 포커스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 컴프리헨션 존의 문제나 워드 존의 문제는 굉장히 좋은 예시입니다. 컴프리헨션 존 문제를 가지고 먼저 엄마가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게 퀘스천이 나오니 이거를 디렉션처럼 이거를 그냥 처음 리딩 할 때 디렉션으로 사용해 주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 다 풀어보시고요. 가능한 칸을 채우는 문제들이 있어요. 완성시키는, 문장 완성시키는 건 단어만 보고 쓰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서 읽게 해주신다면 아이들이 뭐가 좋아질까요? 리딩 능력도 좋아지고요. 그래머 스킬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잊지 말고 같이 좀 시켜주시고요. Unscramble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섞어서 다시 제자리에 넣기, 단어 조합하는 것들도 반드시 쓰고 나서 문장 전체를 클리어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해주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하나 더 스토리를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약간 두 줄짜리였는데 이런 경우는 네 줄짜리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키워드를 가지고요. 그거의 연결성을 주시고 두 개의 그 패턴, 커다란 패턴을 아이들이 익숙하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거를 잘하게 되냐면요. 이게 paragraph 형태의 글이 돼서 paragraph 1, 2, 3의 맥락이나 핵심이에 paragraph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잘 캐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려주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dream house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서 연결을 해주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고요. 그 키워드를 여기서 연결해서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패턴 안에다가 단어를 집어넣어서 말만 해보면 두 개의 패턴이 크게 문장이 되고 내용 전체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수업을 해주시면요.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기억을 잘합니다. 중요한 건 무료 부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런 부가 자료들을 잘 활용하셔서 단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공부하고 주셔도 좋지만 엄마랑 할 때는 함께 공부하고 사후에 테스트를 해도 좋겠죠. 그리고 리빗 테스트라든가 액츄얼 테스트들을 활용하셔서 하시면 좋고요. 시험에 좀 경기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테스트 쓰지 마시고 처음에는 조금 연습으로 즐겁게 같이 추가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활용하셔도 좋겠어요. 해석 연습지도 있는데요. 반드시 해석시키실 필요 없고요. 단순히 영어 문장을 한 번 더 따라 읽으면서 쓰는 활용법으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뭐 answer sheet이나 단어 카드 이런 거 활용도가 있으니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